달걀 레시피. 만약에 내가 애인이 있어. 알고 있잖아. 여친이 있어. 근데 여친한테 한번 얘랑 나랑 어디까지 장난할 수 있을까를 시도해 보려고. 야, 빨리 와. 미친년아 하면은 하다가 막 그렇게 말하면 말도 어색한데 못해. 근데 여친은 얘왜 나한테 욕하지? 하고 막 서로 갑자기 갑분싸돼. 막 서로 갑자기 영화 보고 나왔더니 여친이 뽀뽀야 나랑 얘기 좀 해. 딱 이거 나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난 실신할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여과 없는 동물했어. 제컵잔 있는 거 봐. 콜라 마시나 보다. 메이 왔어. 그 귀여움이. 오늘은 여과 없는 제 동습 하루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닌텐도 켰는데 안 했어. 방송을 위해서요. 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전화로 이걸 보고 하냐? 그냥 문자로 넣어주지. 만원 입금했음. 이렇게만 해주지. 뇨뇨뇨. 뇨! 바닥조명 이거 필수템이에요. 맞다. 다 팔아야 되나, 일단. 바닥조명 이거 완전 필수템이에요. 얼마나 바닥 이뻐지는데. 여기 제 수영장 있거든요? 여기 바닥에 여기 앉을 수 있었네? 여기 요거 있잖아요. 걸리적거려. 내 집인데 너무 걸리적거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필수야, 이 바닥조명. 풍선. 뇨뇨뇨뇨뇨. 풍선. 이게 집착이 엄청 생겨요. 풍선 집착이 엄청 생겨. 그리고, 이거 디테일인가? 이 조명 옆에, 조명인가? 조명이구나. 모래 쌓인 거 표현한 줄 알았어. 저 램프 옆에. 비요미들 안녕? 나 부른다. 다 들었어, 초코뽀? KK가, 하고 있지. BGM이야? 운동곡이었어. KK가 최고의 아이돌이구나, 여기서. 뭐 줬어? 칼라콘? 진짜 안 이쁜데? 미안한데, 나 이거 버릴 것 같아. 이거 그냥 그거잖아. 삼각 꽃갈 막대기. 안녕? 그럼 너한테 줄까? 야, 너 줄게. 이게, 또 선물로 주는 게 얼마나 멋진 건지 알아? 정수기 있네? 선물로 주는 건 진짜 좋은 거야. 알지? 진짜 마음에 들면 보상 주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뇨? 이거였구나. 뇨뇨뇨. 이게 뭐야? 섬에서 본건 비밀이야? 귀신? 그 쪼꼬미 귀신 보는 거? 뭐지? 나 이거 주민의 친목? 나 이거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했는데 뭐야? 왜 이제 깨진 거죠? 이제 이 아이콘만 봐도 알겠어. DIY 2개, 화석 발굴 하나, 아니구나. DIY 3개, 그리고 특산품 팔기, 고가 매입품. 고가 매입품을 DIY로 3개 만들면 최고 효율이죠? 일단 이 잡동사니 다 팔자. 일단은. 어우, 여기 많아. 잡동사니 너무 많아. 돌 테이블. 돌 많으니까 돌 3개 만들어 와서 다 팔죠. 동습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참, 여기 있는 가구들은 안 이쁜 게 너무 많다. 너무 안 사고 싶어. 좀 이쁜 거좀 주지. 일단 다 팝시다. 엉덩이. 엉덩이 잔뜩 가져왔어. 정수기 팔아, 이거 안 이뻐. 안 이쁜 거다 팔릴 거야, 나한테. 안 이쁜 거 보이지 마. 5만 원. 쏠쏠하네. 벌써 10만 원 돌파했어. 이거 나중에. 귀찮아, 씨. 귀찮아. 그 데일리 마일리지 券 말고 그냥 누적 마일리지 券은 난 몰아서 할래. 귀찮아. 돌 테이블이니까 이것 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늑대 거북 두 마리한테 잡아먹히고 있는 노움 인형이에요. 어흥! 뭔가 이게 저렇게 만들고 싶더라고, 갑자기. 아쉽게도 짝수라 대칭이 떼굴. 떼굴. 대칭이 안 맞긴 한데. 어, 뭐야? 어? 니가 누가 여태 났어? 아, 벼룩이구나. 아, 내가 났네. 모양 이뻐가지고. 벼룩이었네, 저거. 어? 이쁜 나비, 이거. 비싼 나비. 뇨! 아, 개미도요? 저거 너무 귀여워서 놔봤는데. 한 개미도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못 잡고 있네. 일단 돌 테이블 3개 만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새총도 만들어야죠. 대나무 러그. 아, 이쁘다. 시원할 것 같아. 중국풍. 함정신. 이거 나중에 좀 제대로 써보자. 돌 테이블. 돌 테이블. 돌 8개, 3개. 아, 풍선. 아, 나 지금 새총 없어. 새총 없어. 애완개미집 같았어요, 전에? 아, 그거 못 봤는데. 그냥 컵에 슝 엎어놓고 끝이에요. 개미도 인권이 있다고. 불쌍해. 돌. 단단한 목재로 새총 두개 만들고, 뚝배기, 내 뚝배기로 돌 책상 세개 만들어 가자. 내 뚝배기. 와, 진짜요? 그렇게 디테일했어? 저번 전작들의 개미집이? 세상에, 그걸 없앴다니. 실망이 커요. 그냥 학대야, 학대. 이 종이컵에 있는 공기가 다 달할 때쯤 개미는 죽겠죠? 어, 무서워. 아이고. 이걸 굳이 3개 만들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새총도 만들어야 되니까 DIY 퀘스트 할 거면 새총 하나, 목재 남으니까 새총 둘, 더블 새총, 쌍권총. 아킴보처럼, 쌍권총처럼 더블 새총. 아, 재료 딱 맞아서 너무 시원하다. 이제 돌 다시 제 수납함에 넣고. 안녕. 그동안은 며칠 동안 계속 그 애들한테 말 걸어도 맨날 이스터에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달걀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면 달걀이 나오더라고 만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지금부터는 평범 대화가 됐네요. 아, 그리웠어. 맨날 돌 얘기밖에 안 했어. 아니, 알 얘기. 난 그냥 대화하고 싶은데 맨날 이스터에그가 어쩌고, 야자수에 이스터에그가 나오냐 느니, 돌에서 이스터에그가 나온다느니, 맨날 이런 얘기만 했던데. 이제 돌아왔네. 아, 그런데 닭이니까 알다니까. 아우, 귀엽겠다. 닭주민이 알고 안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알이 나오더라고 하면서. 만약에 알을 낳은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닭 눈앞에서 알을 먹으면, 그 눈앞에서 알을 그냥 후루룩 마셔버리면 엄청 충격받을까? 아니면 많이 나쁜 일이겠죠? 많이 나쁜 짓이겠죠, 이거? 그런가? 닭주민한테 이스터 이거 주는 거 있어요? 아, 그렇네. 햄스터 주민한테 햄스터 가구에 햄스터 집 주는 것도 있잖아. 와, 근데 그건 진짜 게임상 어쩔 수 없겠다. 햄스터 주민도 있고, 가구도 햄스터 가구가 있으니까 약간 붕괴 일어나네. 캐릭터 붕괴 일어나네. 근데 뭐 그런 디테일 마음에 든다. 뇨. 귀엽겠다. 닭한테 뭐 계란 후라이 주기 이런 거. 곰한테 웅담 주기. 안녕. 은근 너 맘에 들더라. 처음엔 좀 징그러웠지만 볼수록 맘에 들더라.
비슷한 것도 뭐 있을까요? 쥐한테 햄스터 동료한테 햄스터 친구한테 햄스터 집 주기. 아, 아 그렇네. 선물로 연어 잡아서 주면은 좋아하는 그런 거 있을까? 그런 상호작용? 아니면 아 또 무슨 디테일이 있을까요? 그거 있다고 들었어요. 아 판단대 죽순 선물 주기 가능하면 좀 궁금하네. 보고 싶네. 카멜레온한테 곤충 사는 카멜레온 동료 친구 NPC 있다고. 과일 1000개. 그 레온 되게 이쁘네. 걔한테 곤충 팔면은 1.5배 받는다고. 목재 캐기 옷 갈아입기 한번 하자. 마일리지는 아니야. 기다려봐. 아니야. 목재부터 캐자. 자꾸 효율을 생각하게 되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효율적인 움직임만 찾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나뭇잎 유정이요? 그 나뭇잎 가면 있잖아요. 그 되게 귀엽던데. 나뭇잎 가면 젤다의 전설에서 꼭 하나씩 있는 그것처럼 그 나뭇잎 요정. 뭐야 걔네들 월처럼. 사실상 젤다룩. 아 링크룩. 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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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캐는 건 이쯤 하고. 아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야자수 캐야 또 알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데. 연꽃 사마귀 감지. 아 도망갔어? 이걸로 도망갔다고? 야씨 너무한다. 너무 예민하다. 내 선물 바닥 조명 필수. 동물의 숲 스위치 두 대 샀어요. 야 내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아 풍선 소리 들린다. 조니 안녕? 툰툰. 아 이거 받았구나. 닌텐도 동물의 숲 에디션 두 대나 샀어요. 게임이기에 가능하죠. 빨리 설치하러 가야지. 이쁜 거. 응? 응? 풍선 회피력이 꽤 좋은데? 인공지능 그게 있나? 딥러닝 회피가 가능한가? 바닥 조명 설치할 것 위에 하나 있고 이거는 근처에 설치하고. 동물의 숲 스위치 아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내가 진짜 돈이 많았으면 그냥 바로 샀는데. 동물의 섬? 동물의 숲이 아니라? 뭐지? 변발 미쳤어? 야 미쳤냐고! 아 징그럽잖아. 폭탄 심지 같아. 아니 그 장고원이 들고 휘두르는 그 추 같다고. 어떻게 이런 걸 줄 수 있어? 기껏 말이 안 나오네. 기껏 그 뭐야 조난당한 존이 이름도 조난당한 존이야. 구해줬더니 이 변발을 주네. 이거 하나 설치하고 잉 여기로 들어가지? 여기다 설치할까? 아 흉측해. 빨리 치웁시다. 빨리 나 할 거 하고 살려줬대요. 빨리 나 설치할 거 설치하고 치우자. 잠깐만 아 설탕 슈거 더 이쁜 곳이 있어. 여기 아니야. 어떻게 변발을 주지? 아 이건 좀 충격인데. 이거 좀 그런데? 솔직히 이건 좀 이건 좀 선 넘었어. 존이 이건 진짜 나 한 대 매긴 거야. 다음에 안 구해줄 거야. 아팠다. 아 이거 너무 이뻐요. 어? 때마침 여기? 아 싫은데 여기 내 터 좋은데 여기다가 만들기 싫은데. 나무 슈거밀크 여기다가 설치. 뇨뇨뇨. 아 이쁘다. 진짜 잘 만들었다. 초코프 패션 센스 최대 발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그리고 노래 바꾸자. 동물의 섬
이뻐. 제가 꿀팁을 하라는 게 있어요. 이 돈나무는 그동안 저는 무조건 3벨로 나오는 줄 알고 무조건 99벨, 99,000벨 담았는데 알고 보니까 확률이래요. 또 99,000벨부터는 아 만벨 이상은 확률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3만벨을 하면 제일 손해 없고 손해가 나도 본전이고 3배 되면 좋고 그런 거래요. 만벨이 아 미미미 만벨이랑 아 3만벨 해도 좋아요. 왜냐면 3만벨 나도 손해는 없으니까 실패도 3만벨이라. 그래서 저는 좀 큰 탕을 노리려고요. 옛날에 한번 99,000벨 처음으로 99,000벨 놓은 게 바로 99,000벨 나와서 아 무조건 이건 99 나오는구나 했는데 아니었어. 아니었다. 이 사이에다가 아니지 한 가지 땡기자. 이 나무 밑에 조명 두는 게 이쁠 것 같아. 여기다가 조명.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이 돈나무 옮길까? 여기 있으면 좀 걸리적거리는데 잠깐인데 두자. 이틀 3일인데 뭐 동물에서 스위치 여기 하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 하나 둘까? 아 옆으로 들어가네.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이거는 독까지 돼있어서 화면이 켜지는 게 안 보이는구나. 이건 진짜 디자인용이다. 그럼 여긴 안 되겠다. 집에 놔야겠네. 집에 동물의 숲 스위치 두 대 놔야겠네. 아 개꿀이다. 현실에서 못 사는 거 여기서라도 사야지. 아 흉해. 머리 너무 흉해. 아 이건 너무 맘에 안 들었다. 흉해. 네, 소세지맨. 핫도그맨이었네 알고 보니까. 소세지맨이 아니라. 바로 집 가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옵시다. 스위치도 하나 놓고. 아 이뻐. 책 보고 있는 거 봐. 저기 앉아서 귀여워라. 잠깐 또 빼빼빼. 스위치 하나 스위치 둘 됐어. 내 집에 닌텐도만 3대야. 이런 삶 너무 좋을 것 같아. 뉴뉴뉴뉴뉴 어? 뉴! 아 돈은 다 입금시켜 놓자. 왜 바닥에 놓은 거야? 사실상 이미 그 뭐야 등록금은 이미 갚을 것 같은데? 등록금이란다. 대출금? 책상! 책상! 아 너무 방 좁다. 아 큰일이다. 방 너무 꼬여버렸어. 방 만드는 게. 근데 가운데 방은 이거 포기 못하는데 난. 이거 치워야겠다. 완전 예술 그 자체인데. 아! 아하. 어허. 생각이 하나 나는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3개짜리가 아니라 6개짜리 예술관을 만들어야겠다. 일단 놔. 일단 놔. 정신없어. 정신없으니까 일단 놔. 동숲 스위치. 아 이쁜 거 봐. 진짜 너무 이쁘다. 저 파란색 네온블루랑은 다른 파란색인가? 하늘색에 가깝구나. 와 행복하다. 와 동숲 에디션이 두 개. 세상 행복해. 이건 켜지는 소리가 안 나네. 독에 들어있어가지고. 플로어 스탠드를 이었다가 좋아!
나무 달걀, 땅 달걀, 물고기 달걀. 입금부터 하죠. 아, 진짜 이쁘다. 동숲 스위치 너무 이뻐. 일단 통장에 돈다 적금 넣고. 아, 잡지 마. 낭비야. 그림이! 안녕. 짜장면 먹어야겠대. 아, 배고파. 야! 나까지 배고파지셨다. 일단 쓰레기통 한번 뒤지고. 어? 녹즙 부품. 종이 상자. 종이 상자. 폐지 줍네. 초코바 폐지 줍네. 오늘의 특산물. 아, 왜 자꾸 B를 누르지, 나? 오늘의 특산물 보여줘. 아, 마일리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킹금의 마일리지 사. 아, 왜 이러는 거야. 상품. 다 걸러야겠다, 이번 건. 세뇨르. 세뇨르. 무슨 노래를 좀 궁금한데? 그리고 ATM에다가 통장에 다 넣어. 일단 나 대출금 못 갚어. 응? 아니지. 대출 잔액이 50이야. 그럼 출금 해봐. 54. 아, 8,000원 모자라. 다 입금해 일단. 전액 입금. 50만원 입금해놓고 돈이나 더 벌고 오자. 아니지. 돈 벌지 말고 주민 찾기 가자. 주민 찾기. 아니지. 아니야. 하. 일단 이 섬에서 할 일부터 하자. 주민 찾기는 이따가 하고. 이 섬에서 제가 해야 할 일. 바위, 모든 바위 한 번씩 치기, 화석 찾기 한 번씩 합시다. 고순이 안녕. 어? 혹시 가게 들어오려고? 아, 좋죠. 완전 좋죠. 남은 자재가 있었어. 난 몰랐네. 아, 내가 그 풍수사가 됐나 보다. 지리 찾아주기로. 와, 근데 이거 진짜 대사의 현지화, 대사 리얼리티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자기 얘가 고순이가 자기 상권 만들려고 너구리랑 일단 이 섬에 들어오기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섬에 있는 모든 자본은 내가 만들어내니까 나랑 상의 없이 자기들끼리 정해서 초코포님 몰래 뒤에서 얘기를 진행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건 진짜 현지인 같은 화법이다. 진짜 대사 너무 잘 짰어. 대사 말, 대사를 너무 잘 만들었어. 좋아. 아, 핑크 귀여운 거 봐. 저 귀여운 민트 뒤통수 봐봐. 너무 귀여워. 근데 옷가게는 미안하겠지만 옷가게는 좀 힙해야 돼. 옷가게는 그냥 막 사람 많이 북적북적 되는 곳에 있으면 안 돼. 뭔가, 아, 여긴 예술가만 있을 곳이다 라는 거 생각이 들 정도로의 가게에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여긴 아니라는 거야. 저기에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어머머머. 옷가게는 그냥 이런 곳에 흔하게 몰려 있으면 안 돼. 진짜 옷가게는 옷가게만의 힙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가게에 뭔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찾아보죠. 내가 말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 보인다. 보인다. 느낌이 와. 옷가게 자리. 진짜 흔한 사람은 찾기 힘든. 옷에 대한 예술적인 그런 조예가 깊은 사람만 굳이 찾아서 올것 같이 생긴 곳. 쓴 근데 나무가 잔뜩 자라 있네. 이건 네 예상이 아닌데. 내 예상은 이게 아닌데. 니 삽도 만들어야 되네.
아, 여기 생각했는데 폭포 옆에 사과도 자랐다. 야, 뽀뽀 옆에 생각했는데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아, 좁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장대. 여긴 안 돼. 그러면, 삽 빨리 만들어야 돼. 아, 여기 좀,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 여기다! 아니야. 여기 내가 더 만들어야 돼. 여기야! 요? 아, 이씨, 추락하고 있어. 여긴 안 돼. 그럼 여기. 여기는 솔직히 돼야 돼. 인정? 절대 안 되네.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옹기종기 마을로 가야 되나? 저기 다 따닥따닥 모여 있는? 여기가 다리다? 근데 여기 새싹 나무들이 있죠. 안 돼. 여기야!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왠진 모르겠어. 센스가 없네, 주인공이. 그냥 여기야. 여기야! 아, 상상. 여기야! 아니?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한 조금 이쪽에 밀착시키면 안 될까? 안 되네. 여기가 최선이네. 여기야. 니? 여기. 좋아! 좋아! 아, 졌다. 잘 졌다. 최고야. 최고로 힙한 옷가게를 만들었어. 앞에 나무 두 개도 있고. 괜찮겠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고순지가? 고순이 고우기가 나 욕하는 거 아닐까? 쪼꼬보 놈이 장사 망치려고 졌다가 쥐었다고 막 싫어하진 않겠지? 어쩔 수 없지 뭐. 꼬우면 야 알지? 인생이야. 꼬우면 알아서 해. 그리고 단단한 나무로 삽이나 좀 만들어 가자. 삽이 그냥 목재인가? 단단히 목재인가? 수납해. 언젠가 쓸것 같거든. 삽. 단단히 목재. 두 개나 있네. 단단히 목재. 일단 챙겨. 그리고 아, 옷 갈아입기 한번. 옷가게가 옷 갈아입는 냉장고가 너무 멀리 있다. 됐다. 정체를 알수 없는 패션 완성했어. 마음에 드는데 난? DIY 또 챙겼네. 화석 감정. 아, 삽 만들면 다 해결되지. 참. 잠깐만. DIY 하나를 집에 아니 아니야. 집에 실용적인 걸 놓을 순 없죠. 왜냐면 집은 예술의 영역이어야 되는데 실용성을 집에 두면 안 되지. 아니지. 사실 필요해. 중도 강상 필요하니까. 일단 삽. 엉덩이 삽 했고. 단단히 삽. DIY 하나만 더 해가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 낚싯대가 하나. 잠자리채가 하나. 하나 더 만들면 되겠다. 둘중 하나. 엉덩이. 철광석이 없어. 귀찮아. 철광석 하나는 또집 안에 있는데. 집 안에 DIY를 만들어두긴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아, 사실 철광석은 들고 댕겨야 돼요. 나뭇가지 두 개랑 나뭇가지는 계속 수급되니까.
철광석, 이야, 걱정 없네. 철광석 없을 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넙치 납기. 그리고 일단 엉덩이 낚싯대 하나, 단단히 낚싯대 만들고, 단단히 낚싯대. 어이, 깜짝이야. 일단 이거 하고 바위치기, 바위치기. 왜냐? 왜냐? 아, 저 어제 산갈치 또 낚았어요. 산갈치 그냥 순풍순풍 나와. 산갈치 너무 흔해. 말도 안 되게 흔해요. 산갈치가 아니라 그냥 제주갈치였을지도 몰라. 아, 제주갈치도 사실 흔하진 않은데. 엄청 고급스러운 건데. 산갈치 이것 봐요. 세 마리야. 말이 되냐고. 하나 팔자. 하나 팔아보자. 요? 아, 두개 팔자. 두개 팔아보자. 뉴뉴뉴뉴뉴뉴. 장전. 슝. 알이고요. 그리고 일단 화석부터 캐자. 아니, 팔기부터 해. 아, 분열. 분열 온다. 초코보 분열이 오고 있다. 천천히 하고 싶은 걸로 합시다. 마음 가는 것부터 해봅시다. 팔고 싶어. 산갈치 얼마야? 여기에 담았어? 9,000원? 안 비쌌구나. 아, 그랬다. 그러했다. 산갈치가 그닥 비싼 건 아니었다. 하긴 그렇네. 내가 괜히 비싼 줄 알았지. 비싼 건 아니었어. 다 팔죠. 왜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긴것 때문에 갖고 있었나 보다. 긴게 이쁘니까. 일단 다 팔고. 뭔가 조금 실망스러워졌어. 약간 실망감이 왔어 지금. 그리고 5,000원 쓰기. 온 김에 다 사죠. 언젠간 가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어? 실버 마이크? 제 마을 광장에 기타 있으니까 거기다가 밴드 공연하듯이 만들자. 마이크랑 기타랑 드럼 이런 거막 사서. 됐어. 깼어. 그리고 마이크 하나 빼고 다 버려. 팔고 싶어. 빨고 싶어? 마이크 빼고. 야, 피아노 둥근 의자? 아, 피아노랑 같이 두자. 아, 오늘 컨셉 좋네. 500원. 오늘 악기 컨셉 되게 좋네. 진짜 밴드 만들 수 있겠다. 잉? 누가 닮았니? 아, 원래 구조가 이렇구나. 바위치기, 일단 바위치기부터 하고 이따 설치해보죠. 제 마을 밴드부. 저희 대학교 밴드부가 그렇게 군기 잡는 걸로 유명했어요. 아니, 왜난 군기를 잡는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군기라는 단어가 왜 뇌에 있는지 모르겠어. 물론 군기라는 게좀 필요한 집단이 있긴 하죠. 좀 위험하거나. 근데 대부분의 군기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더 올더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생각해도 되거든요. 진짜 위험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군기는 적당히 뭐야? 잡는 거야? 잡는다. 아, 잡, 아, 모션만 하고 마는구나. 주인공이 잡아야 되는 걸 뺏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합법적인, 그러니까 일리 있는, 납득되는 군기는 이게 군기라고 아니라고 알아. 근데 애매하게 잡으려는 군기가 이건 이상한 똥군기다라고 인식돼. 예를 들면, 난 내가 그 올더 사람이 돼도 군기를 잡고 싶었다는 생각 안들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군기를 잡으려는 사람은 난 너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야. 난 너희에게 존중받아야 돼. 그래서 만나면 항상 인사하고 부르면 달려나와. 이런 걸 자꾸 잡으려는 마음이 난 존중받고 싶어라는 표현의 일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전 군기 문화를 사실 접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군기 잡는다 싶으면 바로 뛰쳐나가서 군기를 겪어본 적은 없지만 군기 잡으려는 사람의 심리는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좀 신기한 건 이런 게 있어요. 군기 잡는 걸 당했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군기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난본 적이 없다. 난 신기해. 군기 잡으려는 사람은 다 어디 간 거야? 왜안 보여? 왜안 보일까? 그리고 항상 피해자만 있어. 가해자는 없어. 어디 있을까? 안녕?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공익이지만 군대에서도 참 수많은 나쁜 일이 있잖아요. 뭐 괜히 꼬장 부리는 선임, 뭐 나쁜 짓 하는 선임에 대한 얘기가 항상 있는데 그런 선임으로 인해 피해본 친구는 엄청 많은데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나쁜 언행이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딨을까? 그냥 내 주변에 없을 뿐이겠죠? 그냥 한번 궁금해.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뭐내 주변에 많지만.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게임할 때 트롤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트롤로 인한 피해자야. 트롤 행위 가해자인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나쁜 그런 막 트롤하는 나쁜 사람, 뭐 군기 잡는 나쁜 사람은 어디 있을까? 왜 우리 주변에 없을까? 근데 만나는 건 많은데 어떻게 된 걸지 모르겠네요. 밴드를 어디다 만들까? 옥상에다 만들까? 아쉽게도 여기는 그냥 캐피탈리즘화 돼버려서 아름다움을 꿈꿀 순 없는 땅이 됐어. 그래서 아름다움은 제 옥상 위에 피크닉 공간에다가 만들어야 될것 같아. 야, 나 뚫었다, 야, 이 나비. 무슨 나비야? 야, 그만 뚫어! 그림자로 잡았죠? 로고포의 실력입니다. 그림자를 예측해서 잡았어요. 넌 뭐야? 천천히 도는 거 봐. 섬뜩하다, 야. 저거 하나 잡으러 가죠. 어딨어? 돈나무다! 돈나무 얼마 할까? 졌다가도 99,000벨 넣거든요? 과연 99,000 곱하기 3으로 나왔을까? 아니면 그냥 만벨이 됐을까? 두근두근! 완전 대낭비. 대낭비. 99,000원이 3만원이 됐네. 이래서 3만원씩 넣는 게 제일 낫죠? 손해봐도 3만원이니까. 여기 옆에다가 숲 밴드부 만들자. 숲 밴드부. 연못 물고기들 다 도망가게. 때리지 말라고. 기타 때렸으니까 때리지 말라고. 아우 띵. 여기다가 아니 보통 앞에다 하지 기타는. 띵. 아, 귀여워. 살아있는 기타 같아. 아, 이거 넣어. 열불나. 그리고, 이 안에, 마이크. 근데, 딱히 쓸모는 없어. 하나씩 땡기자. 그리고, 여기다가 피아노? 일단 의자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이제 피아노 만들면 되겠다. 아, 이쁘겠다. 기대해야지. 물고기 도망갔나 보다. 내가 기타 쳐가지고. 화석 3개 모았나? 화석 4개다. 바로 화석 감정하고 팔죠. 나비! 돌치기. 아, 대각선 선택이 너무 힘들어. 내 능력이 안 돼.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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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 철광석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철광석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 실화야? 이게 실화야?
그리고 여기 화석 하나. 아, 에임바. 아, 이거 은근 어려워요. 뭔가 그 내 공격 반경이 안 보여. 그걸 아는 것도 실력인데 난 안 보인. 뉴뉴뉴 뉴. 카스톤 유고님 안녕하세요. 띄어쓰기 뭐야? 외국인? 잉글리시? 아니 한국인이면 죄송한데. 아, 왜 물어보냐면 동숲 보러 오는 외국인이 많아가지고 한국말 어색한 한국 영어 영어식 한국일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 나 그 번역한 건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어서 오세요. 큐트 옷장. 아, 큐트하긴 한데 아, 둘 데가 너무 없어. 너무 둘 데가 없어. 안녕. 아, 너 줄게. 아, 근데 얘 큐트 안 좋아하는데? 큐트한 놈이 큐트 안 좋아하는데? 일단 줘볼까? 온라인 가입, 네, 했어요. 3일 전에. 대박 보상 봐. 대박 보상. 고마워. 안녕. 아, 꽃잎, 꽃잎, 아, 꽃잎, 아, 꽃잎. 꽃잎, 저건, 솔직히 저건 먹어야지. 저건 먹어야지. 저건 가져가는 게 룰이지. 기증할 거 짱 많다. 야, 이거 너무 금방 다 채우겠는데? 박물관 도감을? 아깝다. 그렇군요. 이제 바위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사실. 아니다. 제일 왼쪽 섬 안 했다. 바위치기 마저 하고 바로 자는 거 봐. 야, 무슨 잠 이렇게 금방 들어? 닭이 그렇대. 닭이 즉시 잠드는 거. 나도 그건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 여친이 자기도 동숲 닌텐도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잠깐 한 이틀만 빌려줄래? 하면은 엄청 고민할 것 같아. 웬만하면 그냥 바로 주겠는데 절대 진짜 고민 너무 할 것 같아. 여친한테 줄까? 뭐 친한 가족, 친한 여친 남친끼리 하드만 그렇게. 제가 놀란 게 저는 애인이랑 여친 사귄다라는 관계를 진짜 서로 엄청 존중 엄청 극진이 돼야 되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연애관을 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영화관 갔는데 어떤 남친 여친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남자가 막 이래. 아, 빨리 와 미친년아 하면 여자가 아, 여자가 알았다고 씨발놈 하면서 서로 뺨을 때려. 그리고 손잡고 가. 난 이걸 보고 수많은 연애의 형태가 있지만 저런 것도 나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달걀 레시피. 만약에 내가 애인이 있어. 어? 알고 있잖아. 여친이 있어. 근데 여친한테 한번 얘랑 나랑 어디까지 장난할 수 있을까를 시도해 보려고. 야, 빨리 와 미친년아 하면은 하다가 막 그렇게 말하면 말도 어색한데 못해. 근데 여친은 어? 얘 왜 나한테 욕하지? 하고 막 서로 갑자기 갑분싸 돼. 막 서로 갑자기 영화 보고 나왔더니 여친이 꼬꼬야 나랑 얘기 좀 해. 딱 이거 나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난 실신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부럽긴 하다. 그런 그냥 진짜 오래 연애한 것 같이 그냥 편하게 서로를 대하는 연인이 한편으로는 좀 거칠어 보이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럽네요. 그래 보는 것도 좋은 연애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 어? 메이 이 집 놀러 가보자 한번. 처음 본다. 특산물 배입니다. 아니구나, 오렌지예요. 근데 이미 과일이 다 있어요. 동숲 고인물 특징. 특산 과일은 다 모아 벌써. 아, 귀여워. 초코 묻은 곰 같아. 아, 너무 귀엽다. 이 오리엔탈이 중국 캐릭터 같은. 어머나, 들으셨어요? 초코 묻은 곰 생각하니까 내 친구 중에 여기 동료 중에 민트색 맛 나는 뿔 달려있는 애 있는데 둘이 머리 비비면 민트 초코 돼. 아, 최고다. 초코를 민트에 찍어 먹어보세요. 최고다.
어딨지? 누구더라? 민트뿔? 얘 아니고 민트뿔이 오늘 밖에 안 나오네. 얘 얘다 민트뿔 민트색 맛뿔. 어 나갔네. 어디 갔죠? 뇨. 다 나왔어. 아니구나 설배기가 안 나왔네. 설배기 뭐하나? 덜컥 놀러가 버리자. 설배기 뭐하나? 어? 덜컥 놀러가. 예고도 없이 진짜 친한 사이인가 보다. 설배기 뭐행? 오 집 이쁘다 얘. 나 보고 있는 거야? 내 친구 중에 꼭 너 같은 친구 있어. 하얗고 통통한데 눈 되게 그윽한 친구 있어. 여기서 동수비요? 엄청 좋아졌죠. 보통 좋아진 게 아니야. 보통 좋아진 게 아니야. 엄청 발전됐어. 뭐야 둘이 대화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얘? 아 춤추고 있는 거야? 율동? 너무 귀엽다. 안녕 민트색뿔. 어 이거 얘기하네. 이스터 이거 얘기. 민트색 맛뿔. 새 친구 만들러 마일리섬 노가다 갑니다. 뿅. 응? 오케이. 아 이것도 야자수도 꽝꽝꽝 해야 되는데. 아 할 거 너무 많아. 아 위에도 바위 하나 있을 텐데. 위에도 바위치기 하러 가야 되는데. 음이 바빠 불어. 아닌가? 없나? 어 뭐야 나비다. 호랑나비. 잡초. 보이지 않는 곳에 잘도 자라났네. 잡초 아니야? 맞구나. 휴. 여기 발치기 했고. 아야 다 했다 다 했다. 마일리지 섬 가자. 바쁘다. 호우. 뚠뚜뚠뚜뚠. 뇨. 안 비싼 나비. 이쁘지만 딱히 비싸진 않은 나비. 어딨어? 제비나비. 색깔은 참 이쁘다. 색감이 너무 이쁘다. 이스터 라이트 가랜드. 뭔지 모르지만 있네. 풍선. 풍선. 그리고 이게 뭐지? 가랜드? 이스터 가랜드? 문 앞에 다는 건가? 띵띵띵띵띵띵띵. 찾아보자. 뭘까? 뭐가 가랜드일까? 뇨. 뇨뇨뇨뇨뇨. 벽에 다는 거. 뇨뇨뇨뇨뇨. 이거 정리하고. 정리하고. 아 이건 왜 수납이 안 되지? 이건 다 진열할 수밖에 없네. 나중에 친구 같은 거 오면 줘야겠다. 돌. 별 조각. 와 별 조각도 많이 꽤 쌓였네 이거. 왕별 조각. 아주 좋아. 그리고 이거 뭐야? 잡동사니. 단단한 목재 필요 없어. 가자 마일섬. 이번에 동물은 목표 주민 애플. 아 크리미. 크리미 진짜 지나칠 수가 없다. 이 귀요미. 뇨. 간지러? 야 너까지 벼룩. 뭐지? 다 무슨 벼룩 올 맞나? 야 어제부터 몇 마리가 벼룩을 그 사육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천연 몸의 벼룩이라니 대박 충격.
아니 고마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라고. 아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알았다, 내가 해줄게. 알았다. 아, 진짜 저이 귀여운 구형, 구체 얼굴에. 구형 얼굴에 저 뭐랄까 민트 하늘색 같은 색, 터코이즈 색이라고 하나? 민트 하늘색. 진짜 귀여움의 결정체야.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펭귄이야. 크리미는 니미미 설백이. 아 도넛 먹는다. 도넛 설백. 안녕. 이게 크리미 집 앞으로 배달됐다지 뭐야? 야, 근데 집에 저 연료통 뭐야? 되게 거친데? 거친 친구였네. 뭐죠? 라탄 낮은 테이블. 저거 되게 안 예쁜데. 라탄. 줄라탄. 와. 무슨 모자야? 니트캡? 한번 입어볼까? 내 소세지 모자가 더 이쁠 것 같은데? 아! 이거구나. 비니. 야 근데 이 연료통은 아무리 내가 줬다고 해도 좀 치워두라. 너무 흉하다. 너무 흉해. 솔직히 이거 불 지르려는 거 같잖아. 기름 장사 안한 곳이? 아유 바쁘다. 미안해, 저 니트 모자 팔게. 안 이뻐. 아 그리고 너한테 혹시 살거 있을까? 야 했다. 옷좀줘 이쁜 거. 심플한 파카 데일러드 자켓 이쁜데? 댄스 트레이닝복 바지. 믿고 사볼까? 농구화 사보자. 뉴 얘도 살래. 아이고. 이거 비 연타가 이래서 안 돼요. 치마는 말고. 댄스 트레이닝복 바지. 난 스포츠 트레이닝 너무 좋아. 네온 타이즈? 리본이랑 쪽쪽이. 쪽쪽이도 살래. 됐죠? 됐어. 이제 너구리한테 그 2주 키트 받고 집터 정하고 새로운 귀요미 동물을 모셔오러 가겠습니다. 아, 너구리 잔다. 뾰로롱. 안 되네. 아, 어쩔 수 없다. 그냥 비틀길 만들자. 아, 아쉽다. 친구 하나 데려오고 싶었는데. 아, 너무 비싸.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 하지만. 아, 너무 비싸. 솔직히. 이거 20만 원은 솔직히 좀 그래.
진짜 나빴다. 그렇다고 기본하기는 또 기본도 이쁘긴 한데 이거 하자. 야, 통 크게 이번에 내가 낸다. 알았다. 이번에 내가 할게. 나쁜 놈아. 이렇게 비쌀 게 아닌데. 아쉽게도 오늘은 새 동료만 구하러 가기가 안 되네요. 안 되겠네요. 아쉽다. 새 친구 만들러 가기가 안 돼. 그냥 과일 팔고 사고 노가다 하나 좀 하고 그래야겠다. 오늘은 어떤 의미로 진짜 휴식 공습을 해야겠네. 뇨. 아, 옷 갈아입자. 뭐 샀지? 노리개 젖꼭지 리본 댄스 트레이닝 바지 데일러드 자켓 심플한 파카? 알파카? 이쁜데? 아, 잠깐만. 데일러드 자켓 이렇게 입자. 오늘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리고 올라가기 좋게 여기다 만들어야 돼. 아닌가? 여기서 곧장 위 여기다. 뇨? 상상.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뇨뇨뇨뇨뇨뇨. 오, 좋아. 근데 일단 나무 어쭈쭈쭈 나무만 옮겨심을게. 뭔가 이거 중요한 나무 같거든? 야호! 그리고 이쯤에 하나 짓자. 아까 식물. 그냥 침엽수야? 미안해. 옆 침엽수. 이제 너가 있을 곳이 좀 이제 없어. 왜냐면 경쟁력이. 미안하게도 경쟁력이 없어. 너란 나무는. 그래서 미안하지만 좀 옮길게. 옮길게도 순화해서 말한 거야. 팔게. 미안. 이거 좀 귀엽게 사진 찍고 싶다. 언니. 살려줬대요. 좀더 확대 안 되나? 언니. 안 돼. 내가 위로 가면? 누워서 폰 봐. 아, 개꿀이다. 아, 안 잡혀. 들어가긴 해야겠다, 내가. 안 돼, 안 돼. 여기서 카메라를 켜. 그리고 난 이탈해. 아, 최고. 초코보 지능 100%. 아, 왜 껐어? 아! 아, 이게 이렇게 이를 줄은 몰랐네. 이쁜 사진 하나 찍는 게 이렇게 일일 줄 몰랐어, 난. 자, 강한 자만 살아남는 투기장이야. 늑대 거북 두 마리를 이기고 오도록 해. 알았지?